지난번에 18번까지 했으니까 오늘 그 19번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함. 네, 거기를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2절로 4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는데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뭐 직장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그런데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아주 무거운 이 짐이에요, 보면. 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이, 뭐 이제 이 결혼하는데 좀 짝을 찾아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아들 이삭이 성장을 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아내를 며느리를 이제 구해 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그 신실한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리고 내 아들의 아내가 될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이제 구해 오라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떻게 뭐 여기 가나안 부족들이 일곱 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 아리따운 그런 처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한 그런 배필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대. 네가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며느리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녀의 그런 사람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안 믿는 자를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에 믿었으면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돼. 만약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면은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서 절대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생겨납니다. 사랑했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이혼하거나 평생을 살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안 믿는 그런 사람하고 있을 때 그 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냐 제사를 지낸다 시제를 지낸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안 믿는 집에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집 갔을 때 시댁이 굉장히 그런 어떤 제사가 많고 우상 숭배가 심한 집이라고 하면은 더더욱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모님, 시부모님들과의 또 형제들과의 관계 등등 많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한쪽이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안 믿는 사람은 놀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애경사 가야 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여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믿는 사람 그거 먼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올랐는데 가나안 땅에 얼마나 부잣집 이쁜 그런 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도 부자잖아요. 지금 이제 막 그 굉장히 종이 수백 명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그런 됐으니까 뭐 사돈 하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 자기 신실한 종에게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그런 이 신부를 구해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결혼할 때 예수님 믿는 여기 우리 청년들은 어떤 조건보다도 뭐 직장이나 외모나 무슨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조건보다도 첫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먼저 봐야 돼. 믿는 사람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꼭 내 자식이 먼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 된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자녀들도 반드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그들이 사위감이나 아니면 며느리감을 구할 때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아니, 딸들을 뭐 집안 좋다 무슨 직장 좋다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안 믿는 집안에 결혼시켜봐요. 그럼 거기 가서 그 집이 우상 숭배가 심하면 이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제사 지낸다고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라, 시제 지내니까 시제 음식 만들어라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결혼해야 될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왜? 이 우리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부부간에 어떤 뭐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한 가정생활 안 되면 행복한 인생을 못 살아.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업 혹은 직장생활을 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마음에 안 들으면 옮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때요? 직장에 마음에 안 들면 옮기거나 직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한 것은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내가 뭐 바꾸고 싶다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또 문제가 생겨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결혼해야 될 사람들 꼭 믿는 사람과 하시기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게 만들고 믿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이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하란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란 땅에 여기가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간 기착지였는데 하란 땅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에 보면 여기에 많은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런 데서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여기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누가 여기가 있겠나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처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믿는 자들. 가나안 땅에 믿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예, 이제 종이 이제 그래가지고 막 마차에다 뭐 굉장히 이제 부자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이제 싣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요. 24장 10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까지인데 예, 이게 뭐 지금 왜 엉뚱하게 지금 예, 같이 읽으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보면 어때요? 종이 열필의 말에다가 그 이제 많은 좋은 것을 싣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거기서 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주인의 그 아들의 그 신부로 데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오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종이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해요. 제가 물을 길러오는 여자에게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 낙타에게 물을 먹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이면 이 처녀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하나님이 주신 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고 뭐라고 했냐. 은총의 표적을 구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우물가에니까 누가 물을 길러 왔어요? 뒤에 보면 리브가가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리브가에게 어때요?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고 가서 우물에 가서 막 물을 길러다가 낙타에게 낙타가 물을 많이 먹는데 낙타에게 막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거 이제 물어봐요. 보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친척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리브가에 대해 또 그 오라버니나 어머니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이삭의 신부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제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믿는 자를 구해야 돼. 왜? 그래야 여기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런 이제 그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믿는 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자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뭐를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그냥 저 사람 뭐 조건 외모 이런 거 보고 그것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지금도 막 우리 청년들 여기 이제 중매를 하려고 제가 결혼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제 이제 그 노트에가 우리 이제 나이가 좀 먹은 청년들의 이름은 거기에 다 있어요. 나이.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신부감, 신랑감을 찾으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어야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도 하고 삶이 안정이 돼요. 근데 이 결혼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때? 어떤 외적인 조건만 보고, 저는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결혼할 때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얼마 받나,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부모님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저는 굉장히 지금 결혼하면은 신부를 만약에 데려오면은 살 지분 있어? 뭐 이렇게 제가 다 물어봐요. 실제적으로. 아, 저는 어떤 자매가 저는 믿음만 보고 해요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 그냥 괜찮아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우 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도 다 따져봐요. 예, 네,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 첫째 어떻게 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남자들은 외모를 보고 여자들은 뭐 직장이나 이런 재정적인 이런 걸 보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성품을 봐야 돼요. 성품을. 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하고 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했다가도 믿음은 점점 자라고 또 있던 사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이 퇴보해요. 그렇지만은 이 성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래서 하나님도 쓰실 때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성격대로 써요. 성격대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다혈질이잖아요. 막 그런 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막. 또 바울은 아주 용이 주도하고 치밀하고 또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성격대로 쓰신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사람이 변화되고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성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직장도 보고 건강 상태도 보고 집안도 보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이제 생각해야 돼. 두 사람만 좋으면 근데 이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이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이쪽 가문하고 저쪽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한데 그 집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같이 결혼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자녀들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잘 결정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좋아도 기도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기도해보니까 아닌데도 다른 뭐 막 그런 마음에 끌려가지고 계속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은 후회해요. 진짜 후회.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누구 이제 둘이 좋은 감정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기 우리 노효숙 자매 있는데 어떤 형제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제가 막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저한테 배필로 주셨다는 막 그런 게 왔다고 이래요. 그러면 아우 막 그래요? 막 이러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했으면 어때요? 나도 그러면 형제님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응답을 받아갔는데 같이 하나님께 사인이 와야지. 한쪽만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잘못될 수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 어떤 자매님이 제 꿈에 나타났어요. 뭐 형제님이 나타났어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담을 한 경우도 많아요 제가. 네,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 아브라함의 종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왔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런 배필, 여러분 자신의 그런 배필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예.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표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의미가 있으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 어디로 보내냐면 하란 땅으로 메소보다미아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들의 뭐를 구해와요? 신부를 구해와. 이것이 영적으로는 뭐냐면 여기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서 그의 신부인 누구를?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보면 예, 똑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종을 보내서 이 종이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자라죠. 이 의미가 사실은 똑같아요 보면은. 근데 하란으로 세상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믿는 자를 택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예, 신부로. 이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결혼은, 연애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많지만은 더 이렇게 이혼, 제가 이제 이혼하고 뭐 이런 그런 확률을 보니까, 이 연애 결혼한 사람들이 더 이혼 확률이 더 높고요. 더 이렇게 중매 결혼보다도, 중매 결혼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가정 생활이 더 원만한 이런 경우가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이제 중매라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냥 젊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외적으로 그런 보이는 것,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잘못 그런 어떤 나중에 해가지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해도 우리 청년들은 그냥 자신의 판단력과 이런 것만 믿고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또 이렇게 가서 묻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좀 더 판단을 받아보고 또 분별을 해보고 왜? 이건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이니까 자 거기 이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175세까지 살다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기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정해진 것이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죠. 안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아브라함도 바울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 얼마나 허황된 잘못돼. 그러면 자기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안 죽고 다 살았어야지.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교리를 믿고 지금도 있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근데 한번 거기에 이단의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그거를 다 가려져.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그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겨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는 뭘 남겨야 되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돈 많이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가려고 하지 말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그 자식들 버리는 거야. 지네들이 열심히 살도록 해야지. 그리고 내가 대신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 이런 걸 다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줘야죠. 제가 뭐 우리나라는 그게 좀 하지만 지난번에 그 독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독일은 어떻게 돼요? 18세만 되면은 다 집에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 독일에서 제가 온 우리 여기 권사님 이제 언니 권사님한테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근데 뭐냐 만약에 집에서 살면은 밥값을 집값을 내야 돼. 예. 밥값 집값 여러분 좀 부모님들 좋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대학은 어떻게 가냐? 독일은 대학이 그냥 공짜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만 공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학을 독일로 가면요 다 공짜예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한 사람들은 독일어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생활비만 있으면 대학은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외국 사람들까지 왜 공짜로 해주냐. 그래서 좀 막 그걸 이거 다시 이런 걸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그냥 다 공짜예요. 영국은 여러분 어떻게 외국 사람이 유학생이 가서 암이 걸리면 그런 거 다 공짜로 또 해줘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장 제도가 좀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을 그런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 서유럽 그쪽에 있는 나라들의 그 의료보장 제도, 사회복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의료보장이라든가 사회보장 제도가 굉장히 잘 돼요. 미국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 미국에 오셨지만 어때요? 의료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호주도 제가 들어보니까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 자녀들이 호주에 목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사업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80몇 세인데 자녀들이 그 세 명이 다 거기 있는데 오라기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호주에서는 잘못하면 병원에서 좀 큰 병이 걸리면 순서 기다리다 죽는데요. 치료하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거 의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 바로바로만 예. 우리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빨리빨리 하다가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지만 또 그 빨리빨리 한 거 예. 여러분 어때? 그런 IT 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아주 빠르고 또 이런 치료나 무슨 서비스나 이런 것도 다 빨리빨리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 우리가 언젠가 죽게 돼. 근데 여러분이 어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길 것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자기가 많이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자식에게 이제 다 이렇게 보면 서자들이 또 있잖아요. 나중에 다 재산 띄어서 멀리 어디 가서 흩어져 살도록 하고 이삭에게 더 많은 거 줬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돈을 재물로 물려주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매장지 거기 보면은 사라가 이제 묻힌 막벨라굴에 자기를 또 장사를 지내달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라가 죽은 그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장지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했나요? 나그네와 뭐로 살았다고요?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담 그 후 아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얼마 정도 살았어요? 보통 900세 이상 살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그래요. 아 너무 지질했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죠? 아시죠? 전라도 분들은 아니 90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하냐고 막 저희 집 사람은 너무 아유 너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래요 저희 집 사람은.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은 900세 아니라 1000세 2000세도 좋아요. 저는 아니 병 들어가지고 힘들게 살면 뭐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은 1000세를 살든 2000세를 살든 저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돈도 많고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면 대골 같은 어마어마한 집, 마차를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하면은 황금 마차도 가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때요? 외국인 나그네로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살았대. 왜? 아 나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야.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별걸 다 가졌어도 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다 초라해져 불쌍해져. 진짜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후를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뭐예요? 건강해야 돼. 그 다음에 재정적인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리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이런 거 했어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기 싫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근데 그거로 끝납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해야 돼?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 내가 죽으면 천국을 나는 간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두렵질 않아.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이 세상에 살았지만 아 나는 이 세상에서 뭐 자기 열조들 같으면은 900세 이렇게 살았는데 벌써 노아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인간의 수명이 확 줄기 시작했죠. 그래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잖아요. 예. 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어떤 우주와 지구의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보면 나오는데 점점 짧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 이때는 이제 백몇십 세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짧아져 점점. 그래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로 이제 내려갔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 어떻게 이조 시대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우리나라 굉장히 짧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회갑이란 거 환갑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걸 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40대 50대 조선시대 이럴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그 수명이 얼마나 짧아요. 근데 이제 영양 섭취 또 질병에 대한 이런 어떤 의학적인 이런 것들을 발전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우리 수명이 어떻게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여자들은 83세 했는데 좀 더 올라갔을 겁니다. 남자들은 78세인가 6세인가 그러고 근데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리가 반석에 지은 집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또 여러분 어디 교회가 우리 상업체가
이런 어떤 시련이 와도 반석이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사업체가,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한 사람 떠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가서 그랬거든요. 내가 혹시 먼저 가더라도 당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 예. 예,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 항상 저희 집사람 그런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남자들이 오래 살면 힘들거든요. 예,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고 그러면 뭐 밥에 먹는 거 뭐한 거 이런 거 다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은 진짜 불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꼭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항상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핑계는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네 여러분 어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다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걸 묻어 거기다 투자해 여기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죽음이 다가오면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깨달아. 근데 우리가 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가 나의 영원한 본향이란 걸 바라보고 거기 가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걸 바라보고 그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내가 어떤 그것을 준비하고 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보면요 머리가 하얘 그런 오살리 최산실 기도원 거기서 또 이제 기도원 목사로도 봉사하죠. 근데 이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간증을 이제 뭐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그때가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드셨는가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목사님이 너무 슬픔에 겨워가지고 진짜 이제 자녀들도 그러고 너무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으면 괜찮은데 너무 슬퍼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울면서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확 치는 것 같더니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교단이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막 다 한 거예요. 이제 청주 순복음교회인가 가서 목회를 하실 텐데. 그래가지고 장례 위원들 막 하고 탁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그 뭐 다 입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죽어가지고 딱 이렇게 쓰러졌는데 천사가 세 명이 딱 데리러 오대요. 딱 보니까 자기 육체가 보여요. 근데 천사가 촥 데리고 와갖고 이제 그 천국을 갔대, 천국을. 가서 거기 자기 부인을 만났어요. 근데 부인을 만났는데, 아, 부인이 좀 그렇게 좀 세상에 있을 때 어디 가서 한 번도 이쁘단 소리를 못 들었대요. 어떻게 저렇게 좀 못생겼을까 할 그런 정도로 사모님이 생겼대, 항상.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부인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했는데, 자기 부인 너무 이뻐졌더래. 아, 젊은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반가워, 여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여기서는 부부가 사이가 아니까 형제님 그러더래요. 야, 천국에 가니까 아,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부부 사이 여보 했더니, 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자기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죽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대. 부탁을 했더니 이제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천국에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내 안에 가는 천국이 이렇게 내 집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너는 다시 내려가거라 그러더래. 내려가.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있잖아요. 딱
보니까 영혼을 이제 천사가 데리고 왔는데 딱 보니까 애매들고 있더래요. 근데 쏙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벌떡 살아나버렸어요. 애매들이던 목사님들이 다 놀라고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밖으로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나 살았다고 오라기도 무서워서 있잖아요. 무서워서 오질 못하고 다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팔짱을 끼고 진짜 이게 살아난다 해가지고 무서워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오더니 이렇게 만져보더래요. 이야.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도 만났대요. 근데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갈 그런 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가면은 빨리 다 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해라. 그걸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더래요. 형제님이 가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깨어나서 거기 그 뒤로 있잖아요. 얼마나 목회를 오래든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회하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또 목회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하다 있잖아요. 한 몇십 년 살다가 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걸 천국에 가니까 야 진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갖고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천국에다 소망을 두고 그 준비를 한 사람들은 가서 보니까 집을 딱 보여주더랍니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그 집들이 아름답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뭐 그분은 뭐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고 모든 목사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가니까 집이 형편이 없더라. 형편이 없더라. 오늘 시간이 엉뚱한 대로 좀 제가 이걸 오늘 욥을 하려고 욥을 못하겠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 현신의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치유사역자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뭐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했는데 이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이렇게 딱 긴 다리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앞에 어떤 분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따라가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현신에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딱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거 나왔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쫓아내는 많은 능력을 했어도 내가 그날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몇만 명을 병을 고치고 대한민국에 그분처럼 신유 역사가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130년 역사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친 그런 주의 종인데 아니 뭐라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또. 그래서 혹시나 해요. 아니 주님 저 현신에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막 했대.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어봤대요.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조용기도 나는 모른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 장로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컸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는 물어보니까는요 생각이 날라 말라 한다. 생각이 날라 말라 한다고 이렇게 딱 하시더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강남의 충영교회라고 옛날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김창인 목사님인데 신사참배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김창인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김창인은 안다 딱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였는데 이제 현신의 이 권사님이 깨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깨어나요? 미국에 있는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이게 장례를 못 치르고 그런데 딱 깨어난 거예요. 현신 오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때요? 조영기 목사님, 한경익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막 찾아가서 제가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모른다 하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 아는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였는데 거기는 장로만 해서 1500명이 넘는데 뭐 그때 80몇만 명이니까 재적이. 근데 교육자들도 엄청나게 많죠. 근데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설교가 딱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하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뭐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 거예요. 그걸 전액을 다 해가지고 뭐냐면 구로공단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엘림복지타운이라는 걸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림복지타운이 있거든요. 그걸 지었대. 그리고 이 현신의 권사님은 살아나가지고 헌금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병고침 받으니까. 그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갔냐. 김창인 목사님이 북한에서 이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북한 선교원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다 몇십억 재산을 싹 다 바쳤어요. 왜? 주님이 김창인을 내가 한다 했잖아요. 거기다 바쳤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원 목사님에게 한경주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제 다 했는데 큰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목사님을 모른다고 하대요. 그러니까는 막 욕을 하면서 네가 막 뭐 어쩌고 막 딱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있잖아요. 그대로 쓰러져서 식물인간 된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이름을 이제 밝힐 수 없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자, 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면 목사니까 제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과 막 이런 걸 막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이거 상급 이러다가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던 사람은 또 목사가 다 가로채.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목사가 적은 교회는 그럴 수도 없죠. 근데 좀 교회가 커지고 이러면은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막 영광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자는 제가 얼마나 큽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뭐 재산을 오늘날 따진다 하면 뭐 아마 재산이 수백억 됐을지도 몰라요. 뭐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좋은 집을 안 지었어요. 그냥 장막에서 생활하고 나그네다 이 세상에 나는 행인이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이게 먼저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나을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자녀가 손주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니라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최근에 제가 몇 년 이 사이에 보면 목회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막 일들이 있어요. 아이 이렇게 가야 될 사람이 아닌데 너무 빨리 가는 그런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갈 그런 때가 아닌데 너무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갈 사람은 안 데려가고 안 데려갈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나 막 이러는데 예, 그런데 어떻게 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생각에는 저분들이 좀 더 주님 일 더 하고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생했다고 천국에 빨리 와서 여기서 쉬라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여기서 오래 산 게 좋지만은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어디 간 게 더 나아요? 천국에 간 게 낫죠. 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축복의 통로로 그 후손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니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그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목포라는 도시에는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이 목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우리 이것만이 아니라 이 목포라는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목포가 좋은 도시 발전되고 모든 이런 것들이 잘 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이게 삶의 질이 나아지고 모든 그런 것이 되잖아요. 예,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은 나귀으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뭘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했죠? 주님 바라봐야 된다. 첫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자. 천국 바라보자. 그리고 그날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비전과 그 축복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오늘 좀 제가 이거를 빨리 이걸 하고 그리고 이 욥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욥이 이게 이제 이거를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에 이게 지금 돼 있는 내용인데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예수 잘 믿는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지 그게 욥기에 보면 다 나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오죠. 그럼 그 시련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욥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됐던 좋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나중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 욥기는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욥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경인데 초신자들에게는 이 다음 주에 와서 시험을 이긴 사람 욥기 이걸 하면은 아하 이 욥기라는 게 이런 성경이구나 하고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여러분 한다 했잖아요. 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꼭 다음 주에 어쩌면 이제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지만 오셔서 이 욥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욥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